기계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는 요즘, 오늘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지키며 60년 동안 꿋꿋하게 오로지 한 길만 걸어가고 있는 대장장이 최춘식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시장, 40년째 장날만 되면 광주에서 이곳으로 원정 나선다는 대장장이 최춘식 씨. 그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 대장장이 열곡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거기 저기 저기 여기 대장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끝에 가서 대장장이 저. 어르신들이 다 아는 거 보면 대장장이 춘식 씨가 이곳의 명물인가 봅니다. 최춘식 선생님 혹시 어디 계세요? 누구 여기? 최춘식 여관계 여관. 여관 선생님이세요? 네. 올해로 대장장이 경력만 63년. 지금도 쉬지 않고 물건을 두드리고 계셨네요. 그의 손을 거쳤다 하면 손님이 원하는 대로 물건이 뚝딱.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지만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줄을 섭니다. 이거 원하고 싶은 대로 만든 공장.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안전장비 하나 갖추지 않은 채 일을 하는 대장장이 춘식 씨. 위험해 보이는데요. 몇 개 하는데 뭐. 영광스러운 훈장 같은 그의 손이 만들어낸 물건만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잊혀져가는 풍경에 지나가는 사람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이곳. 장은 있더라도 이제 대장간은 없잖아요, 여기가. 이게 지금 순창장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도 가봤는데. 창평장, 여기가 있어요. 석곡장도 있는데 대장장이 없어요. 아니 대장간이 무슨 AS 센터인 것 마냥 손님이 갑자기 갈퀴를 보여주는데요. 요거 약해, 약해. 요거 때려준 게 꼬들대부더라고. 용접이. 아니 대장간에 웬 수레까지 등장했습니다. 1년 미약가인데 여기 이제 여기 적재함을 고정하는 여기가 다시 대고. 네, 떨어져 버려서 사장님한테 네, 하나 용접하고 구멍도 뚫어주라고. 물건을 손보는 사이 슬쩍 옆에서 망치를 건네주는 저 여인은 조수신 것 같은데요? 응, 맞아. 조수. 남자들 가득한 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춘식 씨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여인, 바로 아내 박귀래 씨입니다. 혼자 하시려면 바쁘니까 내가 옆에서 끌들어줘요. 입맛에 맞게 요리하듯 손님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고쳐주는 춘식 씨. 아이고 손님, 대장장이 잘 만나셨네요. 이거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중국산들은 강한데 얼른 뿜질어져 버려요. 쓰다 보면은. 그래, 여기 대장장이 해준 것들은 예, 부드러워요. 아까 어르신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부드럽고 또 여기 와서 다시금 뭔 하자가 생겨서 여기 성량해서 쓸 수 있고 고쳐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 농기구를 여기 만드는데 쓰기 좋게끔 만들어줘. 제일 편리하고 서비스도 좋고 이렇게 야물게 박아주고 또 달라면 좋은 거 골라서 주고 자기 거라도.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대장간에서 세월을 정지한 듯 묵묵히 일하고 있는 춘식 씨. 그는 어떻게 대장장이의 길에 발을 들이게 된 걸까요? 때는 1955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춘식 씨는 수업이 끝나면 책가방을 집에 던져놓고 매일 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6.25 난 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물건이 귀한때고 우리 고숙님이 철물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물건은 귀우니까 그걸 견본을 주면서 그걸 보고 만들어다 보라고. 춘식 씨는 대장장이의 길을 걸으며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60년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변 대장간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유일하게 광주에 남은 대장장이 최춘식 씨. 대체 왜 그는 아직도 이 길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사라지면 와서 고쳐서 얇게 또 의식해가지고 잘 들게 고쳐서 쓰고 그런데 지금은 고치고는 고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옷가가 뭐 있더라. 입소문이 또 있거든. 그래갖고 옷가로 또 찾아온 손님도 있다고 얘기요. 내가 만든 물건 필요해서 사러 온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시간 날도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가서 문 열어놓고 있다 온 사람이야.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는 변했다지만 아직도 자신을 찾아주는 손님이 있어 대장장이의 길을 멈출 수 없다는 춘식 씨. 그리고 춘식 씨 옆에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아내가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밥도 챙겨주지, 청소도 해주지, 어? 같이 와서 얼마나 더 벗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나 혼자 계신다면 솔직한 얘기가 하기 힘들게. 이거 시커머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루 나간 사람이 없어. 저거 공사판에 가봐. 젊은 사람들 전부 애국 사람들 와서 이러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사판에 이런 사람은 10명에 한나 둘 뿐 없어. 어? 그렇게 편히 깨끗이 편히만 살라고 그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래. 나한테 의식할랑가는 몰라도 아까 옷가에서도 봤지만 나를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당장 내가 그걸 아는다 해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고 말이야. 갈 데가 없잖아. 이 시대의 대장장이로 살아간다는 건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을 마주하는 숙명과도 같은 일. 하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고 모양을 갖춰나가는 쇠처럼 그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아버지 얼른 들어가시오. 고생하셨다. 들어가야지 이제. 아들이세요? 응? 아드님이세요? 그러지. 대장장이의 명맥을 잇기 위해 대장간에 뛰어든 아들 종호 씨. 60년 경력의 대장장이 선배인 아버지 춘식 씨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하려고 한 것만 해도 그 시간 고마운데 혼내면 쓰겠어? 안 하면.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혼났죠. 네. 어떻게 혼나셨는데요? 상상이 안 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이 안 돼요. 저것이 하루아침이 안 되고 엄청 뭐랄까 그만큼 자기가 본인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눈썰미 좋아가지고 많이 보고 많이 거시게 해놔서 다 잘하더라고요. 아들이 젊으니까 더 잘해. 나야보다 더 잘해야지. 식구들끼리 모두 하나비 돼가지고 자든 해나가는 게 그게 좋지 않아요. 그 식구끼리 막 니건 내 거 찾고 이리 막 복잡하니 막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싸우는 거 막 그런 집도 많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튼 좋아요. 잘 난다. 네, 얼른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대장간을 지키는 아들이 있기에 춘식 씨는 이제 든든합니다. 딴 사람들은 안 하는데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이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 일단 내 것이를 이어서 앞으로 오고 싶으면은 이제 우리 아들 세대가 제일 좋을 거야. 남들과 다른 삶을 맺으라는 대장장이. 누군가 기억하고 찾아주는 존재로 남아있기에 이 시대의 대장간은 여전히 힘찬 망치질 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살 수 있는 성적이 여기 있어서
없어요, 없어. 여기도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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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갈 길이 어딘지. 오! 있습니다. 여기에는 길이 있어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라는데 꽃피는 봄이 오긴 오는 걸까요? 야속한 그 이름 봄입니다. 그러나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책 속에는 늘 길이 있는 법. 봄이 오는 지름길을 우리는 책 속에서 찾았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구절에 줄치면서 읽는 재미. 단순한 정체기를 넘어 곤두박질치던 우리의 감성지수. 메마르고 얼었던 마음에 따스함 한 스푼이 절실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책을 통해 감성 보릿고개를 이기는 시간. 책의 도시 경북 영주에서 함께하시죠. 먼저 찾은 곳은 한 서점. 겉보기엔 평범한 것 같아도 켜켜이 쌓인 세월이 구구절절합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손자까지 알만한 사람은 다들 한 번씩 다녀간 곳이라는데요. 와, 책들 많습니다. 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다가 아니라 책들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책 정말 많네요. 책의 향기도 좋고요. 그런데 이 서점이 경북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게 된 건가요? 1954년에 문을 열어가지고요. 올해로 64년째입니다. 64년! 예. 1대 2대 사장을 대신해 흔쾌히 서점 운영을 맡았다는 3대 사장 송태근 씨. 한국전쟁 때 작은 판잣집에 간판을 걸었던 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함이었다는데요. 이제는 낡은 모습 대신 현대적인 풍경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책장 한 켠엔 낡은 책들이 가득합니다. 교양서적, 만화책, 참고서, 잡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서점 하면 학생들이 좀 많이 찾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 학생들이 학기 초라서 학습 참고서도 많이 보러 오고요. 특히 뭐 서점을 한 바퀴 둘러보고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은 보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서점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시내에 오셨다가 옛날 추억에 많이들 들리시곤 합니다. 굳이 책을 사지 않으시더라도 서점을 둘러보고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어린 단골들도 많고 추억을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보니 서점 이야기꾼이 다 됐다는 주인장 송태근 씨. 희끗해진 머리칼만큼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책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히려 커졌다고 합니다. 먼지가 쌓여도 손길이 가는 낡은 책을 버릴 수 없었다는 송 사장. 책의 진정한 매력 역시 종이의 감촉과 향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요. 문학 소년을 꿈꿨습니다. 사실 이 서점에 주는 매력이라 하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책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서점에 오면요. 이 책의 향기도 맡을 수 있고요. 이 책을 직접 넘겨도 보고 계획에 없던 책을 이렇게 좋은 책을 또 구매도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서점에 주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시간 내셔서 서점에 오셔서 책의 향기와 책의 감수 속에 한번 빠져보시죠. 그렇게 기정 씨도 한참을 책 속에 빠졌더랬습니다. 한때 서점은 책방이라 불리면서 학생들의 모임방이자 이야기 공간의 역할도 했었는데요. 이런 서점을 대신해 요즘은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카페 공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학창시절 참새가 방앗간에 다녀가듯 했던 만화방의 추억을 이제는 만화 카페가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만화책이 정말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저도 어릴 때 만화 정말 좋아했거든요. 부모님께 이 참고서 산다고 용돈 받아서 만화방 달려가곤 했는데 만화를 보니까 어릴 적으로 막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그 만화도 있을까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컵라면 물이 퉁퉁 붓는지도 모르고 푹 빠져들었던 흑백의 만화책들. 요즘은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컬러툰 책들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옛 만화책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특히 이곳은 대학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거나 모임을 위해서 자주 찾는다는군요. 이 만화, 저도 학창시절에 만화방 참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이곳은 정말 만화 보기 좋은 아늑한 공간인데 주로 이런 공간은 어떤 분들이 많이 찾나요? 추억을 만화방을 회상하시면서 이런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엄마들은 혼자 보기 못하시니까 애들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만화책도 보여주고 애들 뭐 책도 있어요. 그 책도 보고 이렇게 지내면서 어머님은 휴식을 취하고
또 먹을 거를 먹으면서 저녁도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플들이 오면서 독립된 공간에서 데이트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시험 기간에는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공간.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차도 마시고 밥도 챙겨 먹고 이만한 아재트가 또 있을까요? 눈치 볼 필요 없이 각자의 공간에서 책과 함께 힐링하는 건 나른해지는 봄이라 더 끌릴 수밖에 없겠죠? 저 이거 원래 이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지럽고 막 집중 약간 흐트러지는 느낌이 와가지고 이거 만화책 읽으면서 머리도 식힐 겸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 책도 많이 읽고 일단 책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공간도 굉장히 아늑하니까 약간 여기 안에서 책을 읽으면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음료랑 음식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가지고 골라서 이렇게 먹는 재미도 있는 한마디로 신개념 책 문화 공간이라고나 할까요? 골라보는 재미에 골라먹는 맛까지 남녀노소 휴식 공간으로 또 추억의 장소로 딱입니다. 짬짬이 쉬어갈 만한 곳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할게요. 사장님, 네. 만화책 보다 보니까 네. 갑자기 배가 출출한데 네. 맛있는 거 없나요? 맛있는 거 여기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와, 메뉴가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네. 떡볶이, 그 중에서도 치즈 떡볶이 주세요. 아, 네. 자, 그리고 네. 음료는 핫초코. 치즈 떡볶이랑 핫초코요? 네. 네. 오랜만에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여유를 부려보는 기정 씨. 문학소녀까지는 아니어도 개구쟁이 중학생이 되어봅니다. 만화책과 먹을 것만 있으면 날 새는 줄도 몰랐던 시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아직은 시린 봄날을 훈훈하게 만들어준 것 같네요. 사장님 책 다 봤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아우, 너무나 편안하게 아주 네. 재밌게 봤어요. 완결은 짓고 가시는 거죠? 완결은... 다음번에 또 들려야죠. 아, 네. 언제든지 책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네.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재밌는 책,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 꼭 한번 놀러오세요. 마일리지 쌓듯 독서를 했던 시절도 있었고 책을 읽자는 범국민 운동일기도 했지만 평균 독서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영주에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소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임이 한창인 아트스퀘어를 찾았습니다. 오, 아니 다들 이 토론이 한창인데 어떤 모임일까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책을 앞에 놓고 이야기꽃이 활짝 펴졌는데 어떤 모임인가요? 저희는 책 읽기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책이 좋아요. 소소하게는 서너 명이 모여서 책 하나로 소통하는 책 사랑 모임인데요. 요즘 북카페를 중심으로 이런 모임들이 제법 늘어나고 있다니 여전히 아날로그 책의 감성은 인기가 좋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모임.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양식을 함께 나눠서 그런지 얼굴빛이 다들 환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임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일상에 모두가 다 지쳐있다 보니까 실제 한 달에 책을 한권 읽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책이라도 한 권씩 읽으면서 마음의 정서를 쌓으려고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도 없고 그럴싸한 모임 이름도 없지만 틈틈이 읽은 책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 봄이 가까워지는 이 계절 책 한 권만으로도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 일상에서 요즘 사람들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책은 부담 없이 접근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쉽게 읽어볼 수 있다. 근데 그런 점이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느끼는 묘한 매력이 있고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루할 때는 재미를 주고요. 외로울 때는 위로가 되어지는 친구. 그야말로 책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람들. 이렇게 영주에는 수많은 독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매년 봄이면 북 페스티벌을 열어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책이란 삶의 길잡이. 친구. 좋은 선생님. 책 시장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고 대한민국 평균 독서량은 줄어들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엔 책장을 넘기고 줄을 그으며 읽는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있습니다. 얼었던 모든 것이 눈 녹듯 풀리는 요즘 묵직하고 따뜻한 책과 함께 봄의 감성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책은 마음의 양식. 책 읽는 재미가 기가 막히네.
전통 간식들이 새로운 맛과 모양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성과 개성 있는 맛을 선호하는 취향에 맞춰 전통 간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한 변신 중인 전통 간식. 지금 맛보러 가보실까요? 여기 떡이 특이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네. 어, 어머니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을 것 같죠. 어, 이거 녹잖아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오, 딱딱해요. 겉은 딱딱한데 속은 아주 부드러운 백설기가 들어있는 떡이에요. 그럼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떡이에요? 네. 와. 이렇게 또 이런 모양도 있어요. 아, 너무 친근한 게 어렸을 적 제가 많이 네. 먹었었던 네. 이런 네. 수박 모양의 아이스크림 이런 초코 네.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우리 이런 떡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아주 재밌어요. 특이하고. 전통 간식의 변신. 첫 번째 주인공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색 떡인데요. 지금부터 수박 모양의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어머니 지금 재료가 준비가 된 거죠? 네. 색깔이 네. 너무 고와요? 너무 곱지요. 요거 파란색은 청콩가루를 넣은 거고 그리고 요거 붉은색은 우리 딸기 원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재료가 준비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박떡. 몸에 좋은 재료로 영양은 물론 먹는 재미까지 두루두루 갖췄다고요. 와, 떡 안에 곳곳에도 그럼 이렇게 초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밋밋한 맛이 약간 좀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요. 수박 모양을 완벽하게 재현한 떡이 찜기를 만나면 이렇게 변신합니다. 좀 색깔이 선명해지고 진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먹음직스럽고. 와, 네. 이 연두색 봐봐요. 네. 백설기하고 맛이 비슷한데 여기 중간중간에 초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빵 같은 느낌이 약간 나요. 이렇게 초코가 씹히니까. 네, 네. 아이들이 떡을 잘 안 먹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그 초코 맛도 있고 또 맛도 새롭고 또 떡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또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모양을 이은 두 번째 이색떡. 만화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취향 저격 곰돌이 떡입니다. 이게 전통떡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딱 시선을 사로잡는 이런 예쁜 모양을 보면서 전통과 현대가 딱 결합된 정말 신개념의 디저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건강에도 또 좋은 떡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떡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색 떡에 이은 전통 간식의 변신. 두 번째 주인공은요. 와, 예쁘다. 푸딩 같기도 하고. 와, 향도 달콤해. 어, 사장님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땐 푸딩 같기도 한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존 양갱이 과일을 접목시킨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양갱이에요? 네. 형형 색색 새콤달콤한 양갱을 만들려면 신선한 과일이 필수인데요. 과일 본연의 색과 양갱의 앙금이 만나게 된 이유, 바로 이겁니다. 과일을 이용해서 양갱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 기존 양갱은 너무 달고 그다음에 고루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데요. 과일을 넣어서 만들면 좀 프레쉬하고 상큼하고 설탕이 덜 들어가니까 더 맛있고 젊은 사람이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색다르고 맛도 다른 양갱을 만들기 위해 3년간 연구한 김진옥 대표. 그녀의 노력으로 10가지가 넘는 과일 양갱이 탄생했습니다. 와,
블루베리를 넣으니까 진한 보랏빛. 네,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네, 시선을 사로잡아요. 네, 네. 근데 과일마다 뭐 이게 수분 함량이라든지 해서 물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과일마다 가지고 있는 당의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과일을 넣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넣고 적게 넣고 그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고 적게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어울리는 그다음에 앙금의 종류도 달라지고 다 그렇게 다르게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이번 무화과 호박 양갱은 위에 투명한 거 밑에 무화과를 깔아서 되게 보석 같은 느낌. 호박 보석 있잖아요. 와. 호박 보석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양갱이에요. 와, 보기에도 예쁘지만 무화과가 또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무화과가 원래 몸에도 좋고 식감도 좋고. 그럼 비주얼, 영양 다 만점이네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만든 무화과가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위에 투명하니까 무화과가 살짝 비치거든요. 정말 보석 같아요. 네, 호박 보석 같이 예쁘죠. 요즘에는 디저트를 좀 커피하고 많이 사람들이 먹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차가 있어요? 네, 이거는 홍차인데요. 제가 이제 홍차 공부를 깊이 하면서 홍차도 원래 디저트가 케이크나 뭐 쿠키나 이런 걸 많이 먹는데 그래서 외국 디저트는 너무 달고 우리나라 디저트를 좀 활용해서 현대화시켜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면 어떨까 해서. 서양의 홍차와 과일 양갱의 만남. 둘의 조합은 어떤가요? 일단 차가 끝맛이 약간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양갱의 부드러운 달달함이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잡아줘서 서로 더 맛있게 더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설탕을 넣은 인위적인 맛이 아니에요, 절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른 과일도 더 접목드리고 싶은데 딸기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맛은 있는데 색깔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개발할 생각이에요. 오, 저 개인적으로 딸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그거 먹으러 올게요. 네, 또 오세요. 사장님, 여기 맛있는 호떡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화덕에서 노릇노릇 반죽을 구워내고 도마 위에서 재료를 총총 썰어주면서 여기에 화룡점정 아이스크림까지. 지금 호떡 주문한 거 맞나요? 전통 간식의 변신, 마지막 주인공은 호떡입니다. 호떡 나왔습니다. 와, 사장님. 네. 이거 제가 알던 호떡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호떡이 변신을 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추러스나 이런 간식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떡이나 이런 붕어빵류를 좀 선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링들을 도입해서 다양한 호떡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우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디저트 있잖아요. 절대 길거리 음식이라고 상상을 못할 거예요. 어디까지 늘어나나 보자. 오. 이 맛이 제 맛이죠. 오, 뜨거. 진짜 저는 호떡에서 치즈 맛이 느껴지는 게 처음이에요. 우와. 그 사람 제가 이거를 먹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우리가 호떡을 먹을 때 약간 기름기가 조금 많이 묻어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있는 호떡들은 뭔가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네.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노하우가 있나요? 호떡이 굳이 기름져야 될만 할까 하는 그런 거에서 좀 착안을 해서 화덕에다 한번 구워보자. 그러면은 기름기 없이 구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덕에 구워 담백한 호떡의 매력에 더해 반죽에도 그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누룽에가 아닌 밀대를 사용한 반죽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호떡은 보통 네. 하얀 반죽 사용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콩물을 이용해서 반죽을 하기 때문에 반죽 색깔이 좀 노랗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여기서 콩 냄새가 네. 많이 나요. 콩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는 콩물국수도 먹고 인절미도 많이 먹고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저온 숙성을 거친 콩물 반죽은 다양한 토핑 재료와 만나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호떡으로 변신합니다. 사장님, 저는 이 호떡이 정말 기존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 굉장히 트렌디한 디저트로 탄생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일본을 가보니 일본의 붕어빵을 3대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일반적으로 길거리 음식이 주기가 짧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소망이 있다면은 제가 가진 호떡이 10년, 20년, 30년이 되더라도 이 전주에서 이렇게 몇 대에 걸쳐 사는 게 목표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롭게 재탄생한 전통 간식들. 골라먹는 재미 호떡, 새콤달콤 과일 양갱, 아이스크림과 만화 캐릭터로 만나는 떡까지. 앞으로도 전통 간식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쭉쭉쭉! 쿵하면 짱! 명콤비를 자랑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가 천생연분! 어울리는 그런 조화는 아니죠. 아닌데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루어지는 게 안 어울릴 거라는 그 편견을 깨주는 맛인 것 같아요. 똑 떨어지는 궁합처럼 음식에도 최상의 궁합이 있는데요. 과연 맞을까 상상만 했던 음식이 기가 막힌 조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서 와요. 이런 만남은 처음이지요. 대전의 한 주택가. 정갈한 반찬과 제철 생선구이로 사랑받는 이 집은 청국장 맛집으로 통하는데요. 코끝에 자극하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 똑주부의 검증이 빠질 수 없겠죠. 고맙습니다. 오, 야, 바글바글 끓입니다. 오, 기가 막히게. 고맙습니다. 음식이. 아니, 잠깐만요. 밥상을 잘못 찾으셨어요. 저는 청국장 시켰잖아요. 저희 집은 청국장하고 초밥하고 같이 드시는 집입니다. 청국장하고 초밥하고 이게 궁합이 맞아요? 같이 한번 드셔보시라니까요. 명색이 초밥하면 미소장국이나 알탕인데 신토부리 청국장이 짝꿍이라네요. 이게 궁합이 맞아요? 신선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초밥 하나에 콩 알갱이가 듬뿍 씹히는 청국장 한 숟가락. 이 둘의 합이 똑소리 납니다. 의외로 초밥 먹고 청국장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루어지는 게 사실 미소장국은 좀 밍밍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 한 입 넣고 얘 씹기, 그러니까 씹어 넘기기 전에 얘 한 숟갈 먹으면 되게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소장국보다는 사실 청국장이 좀 더 고소한 느낌이 나긴 해요. 뭐 뜨끈하게 청국장을 먹으면서 또 신선하게 또 초밥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궁합이 잘 맞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환상의 콤비가 빚어내는 맛의 조화. 도톰한 초밥에 탱글탱글 메주콩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인데요. 어머, 이 맛이구나. 음식 앞에 겸허히 내려놓을 것은 편견이죠. 맛의 신세계입니다. 아주 그냥 진한 구수한 향내 나는 이 청국장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 사장님, 여기요, 여기, 여기요. 부르셨어요? 어머. 제가 초밥 담당이고요. 제가 청국장 담당입니다. 이색궁합을 완벽하게 살려낸 두 남자. 정말 이거 하나만 잘한다는 집. 초밥도요, 마찬가지고요. 아니, 이 궁합이 오묘하게 잘 맞네요. 저는 일식 요리를 하고 있었고 동생은 한식집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누가 청국장과 초밥을 이렇게 같이 합쳐야겠다 생각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아,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의외하게 생각하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서로 만들어보고 손님들 와서 맛보고 하니까 정말 이게 잘 어울리고 맞는 궁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임실에서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만든 어머니표 청국장에 매콤한 김치까지. 이 집 청국장의 깊은 맛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어머, 어쩌면 빛깔부터가 그 구수하게 이걸 하나를 뭐 상큼한 건 찾을 수도 없고 아주 고소하니 짜지도 않아요. 식재료를 사는 게 아니고 콩부터도 직접 심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원산지 표기도 국산이 아닌 부모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질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오늘도 최고의 밥상을 꿈꾸며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더합니다.
가능하면 청국장과 마찬가지로 수박도 어떤 맛 자체가 틀어지지 않도록 동생하고 같이 열심히 그 맛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감각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게 바로 미각 아니겠어요? 최고의 재료에 정성이 더해진 맛.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네요. 이렇게 싹싹 비워냅니다. 한마디로 맛있다는 얘기죠. 뭐 두 말할 필요 없이 맛있어요. 초밥은 초밥대로 맛있고 청국장은 또 청국장대로 맛있고. 미각을 살려주는 일식과 푸짐한 한식의 만남에 절로 나오는 한마디. 아우, 맛있게 잘 먹었다. 네, 이제 마무리 하셔야죠. 마무리요? 어머, 이게 뭐야? 초밥 뒤에 개운한 입가심은 바로 이것으로 해결. 초밥 뒤에 강된장 비빔밥. 이 맛도 궁금하네. 보통은요, 우동 면발 호로록 하면서 끝내지만 이 집은 토종 강된장 비빔밥으로 든든한 한 끼를 마무리합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에요. 이게 들어갈 때가 있나 싶었는데 여기도 숟가락을 드니까 달라지네요. 나 입에 착착 붙인 거야.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맛. 거기에 한식과 일식이 만난 그 맛 궁금하시다고요? 야, 요 입이 간지러워지는, 입이 호강하는 기분 바로 여기서 느끼실 수 있다니까요. 이 두 손 고맙습니다.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셔서요. 자, 이번엔 이탈리아의 맛이 대전 한복판의 국시집으로 탄생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이탈리아 음식을 좀 맛보려고 왔는데요. 네. 저희 매장에 가장 대표하는 음식인 곱창 차돌 치즈 파스타가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곱창 파스타요? 걱정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파스타보다도 훨씬 더 그 맛에 매료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곱창은 볶아야지 맛인데 곱창과 파스타가 어우러진 맛 과연 어떨지 궁금하시죠? 모양새만큼은 먹음직스럽게 담아주셨는데 이 맛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 기름질지 여기 너무 느끼할지. 먼저 계란 노른자와 치즈 곱창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고요. 파스타 면발부터 확인 들어가 보는데요. 어머, 그 청양고추의 매운 향이 확 불어면서 느낄 틈을 안 주네. 이게 말이죠, 매콤하면서도 고소하고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그 뭐랄까 폭풍 흡입을 부르는 그런 맛이에요. 전혀 느끼한 거 없어요. 맞아요. 그냥 입술을 화끈하게 하는 이 기분도 너무 좋고요. 맛을 보고 나니까 대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기꺼이 같이 함께 주방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바로 주방이라는 거죠? 현대판 월화 노인들, 최상위 음식궁합을 이끌어내는 셰프들이 있는 주방인데요. 로제 파스타를 응용한 곱창 파스타엔 토마토와 크림 소스가 들어갑니다. 아우, 바쁘다 바빠. 죄송한데요. 네. 정말 궁금한 건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네네. 그 곱창 파스타의 그 매콤함을 내는 게 대체 뭐예요? 이 빨간색깔 이 소스인데요. 저희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특제 소스입니다. 고추장인데 뭘? 아, 아닙니다. 그 일반 고추장과는 맛도 틀리고 그다음에 이 모든 곱창 파스타의 맛을 잡아주는 핵심 기둥입니다. 정통 파스타와는 달리 파 마늘이 들어가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데요. 고추장 양념 소스가 어우러지는 순간 이태리 파스타는 한국 고유의 맛을 살린 국시가 됩니다. 거기에 불맛까지 더해진 곱창과 차돌박이가 어우러지면 이색별미가 탄생하는 거죠. 짜자잔!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한식 재료로 흔하지 않은 맛을 만들어내는 현장. 톡톡 튀는 젊은 감각의 미자는 세계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곱창이랑 막 로제랑 이래서 뭔가 좀 기름질 것 같았는데 곱창하고 이 소스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곱창도 바삭하게 또 구워져 있어서 좀 바삭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곱창을 자꾸 찾게 되는 맛이네요. 곱창만 찾고 싶네요. 이 집만의 야심찬 메뉴가 또 하나 있었으니 이 겨울의 끝자락을 부드럽게 달래줄 크림 리조또. 잘 달궈진 돌솥 위에 올라가는 것은 기름기 쫙 뺀 훈제 닭인데요. 참깨 노른자 리조또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이야, 돌솥 위에서 그냥 자글자글 소리와 함께 닭 한 마리가 그대로 이렇게. 이게 크림 리조또가 누룽지처럼 이렇게 돌솥에서 누룽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닭을 먹고 나서 그 누룽지를 먹으면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오븐에 구운 닭이라 기름기는 쏙 빠져서 담백하고요.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살은 쫄깃한 게 아주 부드럽고 씹는 맛이 최고예요. 이 닭 한 마리만으로도 보양이 되는구나 싶은데 거기에
치즈를 얹고 리조또 위에 얹어 있으니까 요 맛이 말해. 오, 색다른 맛이에요. 그 우리나라 분들이 삼계탕을 고향식으로 먹잖아요. 거의 저희는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 치킨이랑 리조또 그리고 삼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룽지를 만든 거예요. 메뉴를. 그 짭조름한 맛까지 너무 맛있어요. 돌솥에 노릇노릇하게 눌어보듯 누룽지 맛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고소한 크림 맛까지 더해져서 입안에서 살살살 녹습니다. 이태리와 한국의 맛이 하나로 태어난 환상의 궁합이에요. 야,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네요. 처음에 고개를 갸우뚱했던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음식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가 20대 중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당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게 궁합이 맞아? 하는 거를 저희는 계속 도전하고 연구하고 메뉴 개발해서 최상의 궁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찰떡궁합, 여기 있었네요. 천생연분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천상의 궁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선함과 발효, 그 절묘한 조화가 빚어낸 이색 만남부터 젊은 패기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찰떡궁합까지 조금 더 색다르고 창의적인 메뉴들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봄을 기다리는 여심처럼 우리 입맛도 콩닥콩닥 설레게 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매일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녀는 이장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또 다른 직업은 조각가. 한적한 오지마을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침체된 오지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술 활동을 펼쳐나가는 송경숙 이장의 마을 사람.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유, 춥다 추워.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어느 날 산골마을 장창리도 꽁꽁 얼었습니다. 고래 모양의 장창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송경숙 이장의 집과 작업실이 있는데요. 이야,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마치 야외 갤러리가 따로 없어 보이는 그녀의 집. 조각가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어딘가 남다른데요. 5년 전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경숙 씨는 도시에서는 꿈꿀 수 없는 여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베란다나 이런 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좀 크게 하고 싶거나 막 이럴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참에 그냥 시골에 가서 막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이런 생각에 이제 시골로 오게 됐죠. 조각가인 경숙 씨가 장창리에 들어오면서 마을은 갤러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을 저수지가 좀 고래 모양을 닮아서 고래 모양의 그 합판을 오려서 좀 그런 작품을 했고요. 죽어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도 좀 잘만 살리면 그것도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을이 달라지는 만큼 경숙 씨도 바빠졌는데요. 집안일도 그녀의 성격만큼 시원시원하게 해냅니다. 그런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건 가족들. 어머니, 제 귤 깎아드릴게요. 경숙 씨가 시댁이 있는 장창리로 들어오기로 결심한 건 시어머님 때문인데요. 올해 90살로 늘 건강이 걱정이었는데 가까이에서 돌봐드릴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답니다. 좀 하나만 더 드실 거예요, 어머니? 배부르시죠? 시어머님을 세심하게 잘 챙기는 경숙 씨는 마음이 참 예쁜 며느리입니다. 그녀의 또 다른 직업은 조각가.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연 중견 작가입니다.
제가 만들어진 게 다 인물 위주로고 옷도 안 입고 막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남사스럽다고 막 이러고 어머니도 제가 이런 거 하고 있는 모습보다 아 여기 밭에 가서 뭐 들깨에 뭐 풀이라도 좀 메고 이러는 거를 더 좋아하셨어요. 농사 짓는 모습을. 결국은 어머니가 이제 포기를 하셨어요. 저를. 쟤는 어쩔 수 없이 저런 거 하는 애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시고. 장찬리에서는 고독한 인물상보다 친근한 토호 작품을 많이 만들게 됐다네요. 좀 웃는 얼굴 이런 게 좀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제 마음이 그만큼 좀 편해지지 않았나. 고향집처럼 편안하고 포근해진 장찬리가 경숙 씨는 참 좋습니다. 이장이 되고 그녀는 마을에 좋은 소식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집집마다 우체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경숙 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야, 꼭 잔칫날 같습니다. 점심 메뉴는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한 떡국. 젊은이들이 떠난 마을에 경숙 씨가 들어와 딸이자 며느리 역할까지 든든하게 하고 있으니 어르신들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늙어가지고 못 도와주고 있어. 이자 혼자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안 됐어. 그냥 아침 식전에 가서 학불 가는 보면 참 여간 사람이 그렇게 못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잘해요. 잘해줘요. 떡국 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칭찬이 자자하니 장찬리로 이사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네요.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바로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건데요. 그럴 때 그냥 가면 억울하잖아. 그런데 일어나기가 싫어. 그지? 그럼 눈도 이제 눈도 누르고. 아 잘하네. 아드님이 이렇게 할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정신이 조금 깨나서 이제 일어나. 이거 따라와봐. 여기 보라고. 일주일에 두 번씩 나이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도 이루어지는데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네. 다시 이렇게 말하 선생님. 좀 어려운데. 나도 모르게 희미해지는 기억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한 수업인데요. 어르신들이 쑥스러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질까 싶어 경숙 씨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이제 직접 어머니 모시면서 이렇게 먼 데서 들어와가지고 또 시골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어머니하고 또 이렇게 직접 부딪히면서 마을에 또 애경사도 다 이렇게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치매 없는 마을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장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을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나서다 보니 그녀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어르신 댁에는 직접 찾아갑니다.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세요? 밖에 나오다가 미끄러지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점심 드셨어요?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하루 종일 있어도 얘기할 사람이 없는 홀몸 어르신들.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기만 합니다. 더러 반가운 마음에 하소연부터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는 경숙 씨. 쉬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 저기로도. 전화 주시고 급한 일 있으면. 네. 마을을 위해서는 뭐든 하고 싶은 경숙 씨. 마을을 찾는 손님을 위해 카페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온 시선은 다 나를 집중하고 있지. 나는 뭔가 말을 해야 되지. 군수님은 바라보고 있지. 근데 뭐라고 했는지를 몰라요. 대신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네. 사장님 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는 거. 다른 건 뭐. 단골 손님이 경숙 씨 건강 걱정까지 해주네요. 이게 우리 마을은 이제 콩나물 시루와 같다.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계속 붓잖아요. 그럼 물이 그냥 다 떨어져도
콩나물은 잘하죠. 그건 맞지. 제가 아무리 가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해주는 거 다 알아요. 안 해주는 거 다 아는데 자꾸 말하다 보면 가로등 가로수도 해준 거와 같이 뭔가는 해주지 않나래 그런 마음으로 가서. 누군가는 이런 경숙 씨를 보고 극성스럽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을과 어르신의 행복을 위한 일이기에 경숙 씨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장참마을 이장으로서 조각가로서 그녀는 아직 할 일이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저희 장참마을에는 장참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고래를 닮은 저수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마을 사업으로 데크 쉼터와 데크길을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마을을 찾아주셔서 같이 이 아름다운 공간을 같이 느끼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이 보기 드문 시골 오지 마을에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송경숙 이장. 예술로 마을을 갤러리처럼 변신시키고 웃음꽃이 활짝 핀 마을로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희망이 가득한 장찬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찬리를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의 시간을 보내겠다는 그녀. 조각가 송경숙 씨의 앞날을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